까망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높낮이와 좌우 위치에 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클라리넷을 연주하실 때 오른손 엄지로 이제 악기를 받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 라시 연결에도 일부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의 좌우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손은 주먹을 쥘 때, 혹은 손을 폈을 때, 이렇게 손에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는요, 손가락이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연주할 때도 이 손가락이 곡선의 형태가 손에 힘이 빠진 상태니까 아무래도 빠른 연주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클라리넷 주법에서 설명을 했지만 입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손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손의 힘을 최대한 풀고 연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오른손은 클라리넷을 받치는 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잡아주어야지 악기의 중심도 잘 잡히고 무게의 하중을 최대한 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끝에 이 악기를 받치게 되면은 손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받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악기를 받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손이 직선으로 이렇게 펴져 있게 되죠. 그런데 손이 이렇게 직선으로 펴져 있다는 것은 제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손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제 손을 보시게 되면은 직선인 것 같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 손이 전체적으로 곡선을 띠고 있죠? 이런 모양으로 연주를 해주셔야지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이 받치는 엄지손가락이 너무 끝에 걸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하중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옮겨 보시면서 자기한테 가장 편한 위치를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손이 짧으신 분들에게도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랑겐수에 보면은 이제 키 넘버들 있잖아요. 요걸 B키라고 하잖아요. 요 B키. 이 엄지손가락이요, 손이 짧으신 분들이 이 끝에다 거치하시게 되면 이 B키가 멀어지게 되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B키 자체는 손가락이 가까워질 수 있지만, 요런 C키, D키. 이 키들이 운지하시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C키, D키가 운주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새끼손가락을 곡선의 형태로 굽혀서 이렇게 운지하시는 습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 손가락 보시면 이렇게 손이 곡선의 형태를 이룬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손의 힘을 빼는 원리와 연습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엄지손가락 요 받침대 있잖아요. 요걸 저희가 이제 썸레스트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나 보통 이제 손이 짧으신 분들은 제가 이 썸레스트를 아래로 더 내려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쪽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지만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 구멍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사이 보시면은 요거를 끝까지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멀지만은, 자, 엄지손가락이 이만큼 내려오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쪽 새끼손가락도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쪽 키들이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어서 연주하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썸레스트를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가장 뺀 상태가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썸레스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썸레스트의 위치는 검지보다 아래 위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힘이 풀린 상태에서. 자, 그런데 클라리넷을 잡게 되면은 검지 손가락은 여기인데 썸레스트는 검지보다 아래 위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썸레스트를 아래로 내릴수록 이 엄지손가락에 하중이 더 많아지고 불편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가죽으로 만든 브레스테이킹 썸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엄지 고무도 그 쿠션감 때문에 그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어느 정도 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썸레스트를 끝까지 올려도 말이죠. 하지만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으시거나 혹은 엄지 고무의 쿠션감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하는 브레스테이킹 썸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리뷰를 올려놨거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블로그에 악기나라 악보 세상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 제품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고 무게를 느끼는 체감이 다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좋은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어렵겠죠? 자, 여러분들이 위치를 바꿔보시면서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이 새끼손가락을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위아래도 내려보시고 좌우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보시면서 그렇게 본인에게 맞는 위치를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 이상의 궁금한 점은요, 블로그나 메일 혹은 클럽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